자, 이제 대전을 대표하는 동산고등학교 펜시 팀이 나오겠습니다. 역시 또 올보이 팀이네요. 네, 아, 이렇게 올보이 팀 등장할 때마다 너무 예. 반가운데요. 네네, 또 멋진 올보이 팀으로 성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전 동산고등학교 또한 역사와 전통 있는 학교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렛츠고 동산이라고 외치면서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손영수 선생님 그리고 곽은경 선생님이 이 학생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투박할 것 같은 우리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팬시라는 팀으로 나와서 멋지게 예.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아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남성 팀 치어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그런 또 포부를 밝혔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남학생들은 또뭐 근력이 뛰어나고 순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감 있는 엘리베이터 익스텐션으로 전환을 해봅니다. 네. 다운으로 선수 하나 한명한명 지금 네, 플라이어에 역시 지금 탄력이 네네네 탄력이 엄청나네요. 높으니까 탄력이 좋으니까 뭐 토스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역시 또 올보이 팀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동산고등학교의 팬시팀. 네, 덤블링 파트에서 연속적인 동작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서는 스턴트 동작으로 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네 개의 그룹으로 파트너 스턴트를, 다리를 옮겨주는 틱톡 동작. 중심 잡기 어려운 동작인데, 또 아라베스크 동작까지 남학생들이 이렇게 유연성을 표현을 하니까, 네. 네. 멋집니다. 블리핑 동작, 시간차를 이용해서 선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네 개의 그룹으로 이뤄서 동작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풀업 동작, 네, 스트레드 동작으로 전환을 했다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버티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 하나하나 기본을 정석으로 잘 배운 티가 납니다. 아, 그래요. 피라미드 동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팀쇼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렇지만 도전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매력에 빠지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베이스와 플라이어, 또 백스팟, 뭐 스팟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 경기를 펼칠 때그 희열은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네, 굉장하다고 합니다. 펜시 팀도 팀치어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만큼은 최고임을 또 자부를 한다고 네, 자신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참그 표정과 동작들 하나하나에서 치어리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네, 아, 타점이 정말 높네요. 지금 네, 이제 로켓트가 그냥 발사를 한것 같습니다. 네. 쭉 뻗어 올랐습니다. 네. 풀업 익스텐션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피라미드 동작. 네, 대전의 올보이 팀, 펜시 팀의